10.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. 1. 다음식을 전개하여라. 이거는 저기 그 곱셈 공식. 곱셈 공식으로 해야 돼, 곱셈 공식. 그럼 가로 1번 a 더하기 1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. 이 공식으로, 공식 그대로지? 그래서 답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된다. 공식으로 해야 돼. 그 다음에 2x 더하기 5의 제곱. 이거는 2x를 제곱하고, 아니 4x, 아 2x 제곱해서, 아니 2x. 2x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2x 곱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. 이 공식으로 해야 돼, 이렇게. 따라서 4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하면은 20이지. 그래서 20x 더하기 5의 제곱은 25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써야 된다. 그다음에 가로 3번. 3분의 1x 더하기 1의 제곱. 이거는 3분의 1x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x 곱하기 1 하고 1을 제곱하는 거야. 1을 제곱. 순서대로. 그러면은 3분의 1을, 이 3분의 1도 제곱해야 돼. 9분의 1이 돼. 그래서 9분의 1x 제곱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네. 3분의 2x 더하기 1의 제곱은 1. 답이 이거다. 가로서 x 마이너스, 이거, 야, 이거 마이너스다, 마이너스. 마이너스니까 이제 x 제곱하고 빼기가 돼. 빼기. 2 곱하기 x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. 그래서 저기 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. 가로 5번. 3x 빼기 2의 제곱. 이거는 3x를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3x 곱하기 2. 그 다음에 또 2를 제곱한다. 2. 그래서 답이 3 제곱해야 돼. 9x 제곱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x. 더 2에 제곱하면 4. 그 다음 6번. 6번.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. 그럼 x를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또 2분의 1을 제곱하는 거야. 제곱한다. 답이 뭐가 되냐? x의 제곱. 이거는 약분하면은 x만 남지.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4분의 1이다. 이게 답이다. 7번. 이게 마이너스 b 빼기 5의 제곱은 이거는 b 더하기 5의 제곱하고 같아. 같아. 그래서 이거 하면 돼, 이거. 이거 하면은 이건 이제 b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b 곱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 이거 하는 거야. 공식으로. 그럼 이거 b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는 거지, 10b. 더하기 5의 제곱 25. 8번.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은 x 빼기 4분의 1의 제곱하고 같아. 같다. 그래서 이거 하면 돼. 그럼 이거 하면은 x의 제곱. 야, 빼기 해야 된다. 빼기. 2 곱하기 x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.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. 그러면은 이거는 x의 제곱 빼기 약분하면 2가 되지, 2. 그래서 2분의 1x가 되고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하면 16분의 1. 이게 답이다. 이거 바꿔서 하면 좀 편해. 2번 보자, 2번. 아, 이건 쉽네. 다음 중 a-2b의 제곱과 전계식 같은 거. 여기는 뿔마지. 뿔마. 그러면은 맞불을 그 마이너스 플러스를 제곱한 거랑 같아. 그래서 4번이다, 4번.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거야. 그러니까 a-2b를 제곱한 거랑 마이너스 a 더하기 2b를 제곱한 거랑 같다. 그다음에 또 같은 게 있네. 뭐랑 요거랑 또 같아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를 제곱한 거랑 a 더 2b를 제곱하는 거랑 같다.
이렇게 같은 것도 알아둬야 돼. 3번. 야, 전개하면 이거 그 먼저 요거를 전개하고 제곱 이거 탑의 제곱이네. 빼기. 이건 차의 제곱이네. 그럼 먼저 저기 a 더하기 1을 제곱하자. 그럼 a 더하기 1을 제곱하면은 a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야. 제곱. 그다음에 빼기 a 빼기 1을 제곱하면은 a를 제곱하고 빼기 2 곱하기 a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1의 제곱. 이거다. 그럼 이제 가로 안에 이제 간단히 하면은 이거 a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이거는 아 a 제곱 참. 이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다. 그럼 빼니까 빼면 이거 다항식 빼는 거니까 부다 바꿔줘야 돼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빼. 그럼 빼기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 되지. 따라서 이거 a 제곱 빼기 a 제곱 없어져. 그 다음에 더하기 1 빼기 1 없어져. 남는 거는 2a 더하기 2a네. 이거만 남지? 2a 더하기 2. 그 답이 뭐야? 4a. 아, 답이 4a다. 2번. 2번. 이거 공식으로 해야 돼, 공식으로. 4번 보자. x 플러스 a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6일 때 상수 ab 값.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봐. 전개하면은 x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a 더하기 a의 제곱이지. a제곱. 하니까 뭐가 나오냐? x의 제곱 더하기 2xa 더하기 a다. 그게 뭐라고? 아, 그게 요거라고. 이게 뭐냐? x의 제곱 마이너스 bx, 아, 참, a 제곱 빼면 a 플러스 16이다. 이게 두개 같다고. 아, 그러면은 이게 a 값 나와. 두개 같은데, 그럼 a 값 나오네. a 값. 아, 야, 근데 a를 제곱해서 16이잖아. 그 무슨 말이냐면은 a를 제곱해서 16이 나온다고.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거 a값 두 개가 있지. 4가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어. 제곱해서 16 되는. 근데 아까 문제에서 단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잖아.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4는 안 돼. 그러니까 4야 4, a는 4.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네. 아, 1번 아니면 2번이다. 그러면 A가 4다. A가. 이제 A에다 4 집어넣어봐. 4. 4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니까 8이네, 8. 그 8x가 되네, 8x. 여기는 마이너스 bx. 아, 그니까, 여기 8이 마이너스 b란 얘기지. 8이. 그 b는 마이너스 8이네. 그 답에서 1번이다, 1번.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8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8 된다. 이거. 자, 마이너스 b가 8이 되는 거잖아. 8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. 답이 그래서 4번에 1번. 그다음에 5번 보자, 5번. x 플러스 3분의 a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분의 1일 때 a제곱 더하기 9b의 제곱. 이거 제곱해보자, 이거. 제곱하면은, x 제곱하고, 더하기, 2 곱하기 x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3분의 a를 제곱하는 거야. 제곱이다. 그러면 이게 제곱하면 뭐가 되냐? x의 제곱 더하기, 이건 3분의 2xa가 되네. 더하기 제곱하면 9분의 a 제곱 되는 거지. 9분의 a 제곱. 그게 뭐랑 같아? 그게 요거라고.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9분의 1. 아, 밑에다 써야겠다. x제곱 더하기, 아, 뭐였냐, 이거. b분의 x 더하기 9분의 1이구나. b분의, bx 더하기 9분의 1. 그럼 요두 개가 같다는 얘기잖아. 같다. 그러면은, 그럼 요거랑 요런 거 같네.
요거 두개 같지? 그러면 9분의 A제곱은 9분의 1이니까, 그럼 A는, 아, 그러니까 A제곱은, 그럼 A제곱은 1이네. 그치? A제곱은 1. A제곱은 1. 1이고. 그 다음에 9B의 제곱 구하는 거네. 그럼 A제곱은 1. 그럼 1을 넣자, 1.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의미가 없어. 그럼 1 집어넣으면은,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같네. 그치? 요러면, 그러니까 A가 1 집어넣으면은 A에다 1 집어넣으면 없어져 버리잖아.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B 값이 3분의 2지. 그럼 B제곱은 9분의 4. 9분의 4다. 아, 그래서 B제곱, 그러니까 A는 1이고 B제곱은 9분의 4. 그럼 B제곱에다가 9분의 4 집어넣으면 약분하니까 4만 남네, 4. 아, 그 1 더하기 4네. 답이 5번이다. 5번. 이렇게 요거 제곱해가지고 비교하면 돼. 어려운 문제 아니고. 그다음 6번.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직사각형이고 사각형 GCFH는 정사각형. 이게 정사각형이에요, 이거? 이거 정사각형이래. 아, 정사각형 이 길이가 다 같아. 정사각형일 때 사각형 EBGH는 요 넓이. 자, 이 넓이를 구해라. 이 넓이. 그럼 요 넓이는 이 넓이는 이제 사각형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지. 가로 곱하기 세로. 그럼 여기 정사각형. 정사각형. 그러면은 요 넓이 구하려면은 가로랑 세로의 길이 나와야 되는데 이 길이가 나오네, 이 길이가. 이 전체가 x잖아. 그럼 x에서 y 뺑겨. 그럼 여기가 x-y가 되네. x-y. 그래서 요 저기 사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 세로의 길이 나왔어요. x-y야. 그러니까 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나왔다. x-y. 자, 그럼 이제 가로를 구해야 돼. 가로. 가로. 가로는 요거지, 요거. 요거 뭐가 되냐? 그럼 여기도 x-y야.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라 했잖아. 그러면은 요기 길이는 요 놈에서 요거 빼면 되지. EX에서 이거 빼면은 여기가 나오겠네. 그래서 EX에서 빼기 X 마이너스 이게 다항식을 빼는 거니까 가로 반드시 쳐야 된다. 그러면 EX 빼기 X 더하기 Y가 돼. 그럼 뭐가 되냐? X 더하기 Y야. 어때? 여기가. 그러니까 가로가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가로가 X 더하기 Y고 여기 세로가 x-y가 되는 거지. x-y. 이거 두개 곱하면 된다. 이거. 아, 그러면 이거 곱하는 거네. 그러면 이거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x 곱하기 x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지. 이거 곱하자. 첫 번째 곱하면 x제곱. 두 번째 곱하면은 마이너스 xy. 세 번째 y 곱하기 x 하면은 플러스 xy. 네 번째 y 곱하기 빼기 y 하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해가지고 동량 없어져서 답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다.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. 1번이네, 1번. 이렇게 가로 세로 구하는 거야, 가로 세로. 가로. 열심히 하자.